네,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. 예? 네, 아직? 네,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. 예? 아직? 네. 후렴이 안 나왔잖아요. 네. 아니, 그, 시작부터 후렴이 나왔기 때문에. 네. 그래요? 네. 어, 그래요? 네. 어, 이것만 들어도 됩니까? 네네, 충분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아, 예. 그러세요? 아, 다른 거 혹시? 네. 제가 노래는 들어봤으니까. 또 있어요. 춤이나 랩. 네, 네, 춤이나 랩, 랩 같은 거. 네, 랩을 좀 섞어서. 네, 한번 좀. 와, 이거 막 가는구나. 아, 이제 노래 한곡한곡 내려오는 게 아니네. 그럴까요? 폼생폼사. 아, 네, 좋죠. 폼생폼사. 예, 본인 네. 신청. 명곡도 네. 같이 곁들여 주시는 거죠? 아, 예, 알겠습니다. 명곡이죠, 명곡. 했던 노래죠? 97년도. 아, 아, 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즐겁게 잘 봤고요. 그리고 폼생폼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아, 솔로 버전으로도 한번 다시 내서 활동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아, 진심으로 너무 좋았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사랑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와, 사랑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. 신동현. 와. 울고 싶어라라는 곡은 성공 정말 너무 탁월했던 것 같고 그리고 폼생폼사 네. 네 너무 좋았습니다. 그때 그 안무를 아직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.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진짜로 갑자기 생각난 건 좋았지만 아무래도 화면 가사를 계속 보고 노래 불렀던 거에서 네. 큰 점수를 드릴 수 없다 네. 라고 생각이 드네요. 네. 개코야. 야. 얘 잘 크지? 어? 아, 야. 사실, 은주환 씨와 작업도 예전에 해봤고. 그러니까요. 예. 네.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면 네. 워낙 잘 하시는 분이라 네, 우리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. 워낙 네, 우리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. 워낙 스스로 잘하시니까 아무래도 도와줄 거 많을 것 지금 보셨잖아요. 제가 이렇게까지 한 거 도와줄 일이 많을 겁니다. 아니,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봤는데요. 신선하지 않다라는 아니, 대략 에픽하이는 은지원 씨를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제 우리 안 볼 거야? 얘네? 이런 식으로 할까? 아,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시면 아, 예, 죄송합니다. 네, 예, 아무래도 네, 네. 죄송합니다. 저희 2단 엽차기에서는 너무 잘 봤고요.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근데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그 예전의 것을 계속 답습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게 저희로 하여금 저 2단 엽차기에서는 예. 은지원 씨 캐스팅을 포기하겠습니다. 저렇게 하고 안 뽑힌 거야? 저렇게 열심히 하고? 저 2단 엽차기 네. 로 맞아본 적은 없어요. 저희는 네. 은지원 씨를 다이나믹 듀오와
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.